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0페이지죠. 예.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앞에 앉아서 에이 그래 빨리 넘기기나 하시지. 자요. 토지거래 허가제 공부하면 얘는 토지의 이용 규제가 아니라 토지 거래를 규제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즉, 그 전까지는 우리가 토지의 이용 규제를 공부했다면 토지 거래 허가제는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뭐를 지정하라고요? 허가 구역을 지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데 허가 구역은요. 시도지사 또는 장관님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면 어디에다가 지정하냐면 시군구의 일부. 시군구의 어디라면요? 일부라면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자, 국장이 지정할 때는 둘 이상의 시군구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누가 지정하라고요? 국장. 요거를 좀잘 구별하실 줄 알아야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토지의 이용을 공부할 때는 토지의 이용은 도시군을 단위로 했어요. 도시군. 그럼 여기는 시군이죠. 군은 없습니다. 시군인데 얘가 만약에 동일한 도에 속하면 도지사가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치면 장관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시군구의 일부면 시도지사. 맞죠? 예, 둘 이상의 시군구면 누구라고요? 장관님이 구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틀리지 말라고.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죠? 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시군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의 X예요. 아니, 그런 거 속지 말라고요. 자, 지정 대상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곳과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요. 자, 지정 기간은 몇년 이내?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절차는요,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자,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치면 돼요?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재지정할 때,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재지정이라는 것은, 자,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다시 지정하는 거는 재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하나 더 첨부가 되더라. 뭐할 때만? 재지정할 때만. 그럼 나머지 절차는 다 심의 지정. 이렇게 하는데,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가 들어간다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지정하면, 지정하는 자는 지정하고 뭐 해주면 돼요? 공고해주고, 자, 시도지사면 자기가 직접 장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주면 되고요. 장관님이라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에게 열람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허가구역이 지정, 공고되면 며칠 후에 5일 후, 며칠 후부터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허가 대상 보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물건은 토지인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을 뭐하는 초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자 대상물은 토지고요. 토지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유상이죠. 유상 대가를 받고 유상 계약
예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체결하기 전에 자 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말로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요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요 계약이 유효하고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준 면적 나오는 거예요. 기준 면적. 기준 면적은 자, 도시 지역이라면 용도 지역별로 정합니다. 도시 지역이라면 주거 지역은 180, 상업 지역은 200. 어이구 잘하네. 공업 지역은 660, 녹지 지역은 100, 미지정 지역은 90. 오케이. 잘했어요. 이번에는 도시 지역 바깥의 지역은 용도별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근데요,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할 당시에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이 기준 면적을 적게는 10%, 많게는 300% 범위 안에서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면 면적 산정의 특례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토지 거래 후에 1년 안에 다시 동일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시 동일인을 지우세요. 그냥 그 동일인 아니어도 됩니다. 토지 거래 후 1년 안에 1단의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 1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봐서 면적을 산정하겠다는 거고 또 밑에 있는 거 보면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모아놓은 거라면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이 됐다면 최초의 거래에 한해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로 본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두 필지를 갖고 있어요. 주거지역에 두 필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150이에요. 면적이. 그럼 얘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부터 기준면적 이하였었죠. 근데 이자가 이 토지를 팔았어요. 이 토지를 팔 때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기준면적 이하니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팔았어요. 근데 이자가 요거 판 날로부터 요 토지 나머지 요 토지를 몇 년 안에 1년 안에 팔더라 이거예요. 이럴 때는 요것만 파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전체를 파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요거 팔 때는 뭘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라. 이게 첫 번째 점 이 얘기고 1단의 토지 1년 안에 거래할 때 자 기준 면적 그렇게 따진다는 거고 두 번째 게 시험 문제 좀 나오면 그게 나오는데 예, 두 번째 거는 이거예요.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800제곱미터예요. 상업지역인데 얼마라고요? 800제곱미터. 그래서 허가구역이 이렇게 지정됐어요. 여기. 허가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기준면적을 초과하죠. 초과하니까 이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거를 구역이 지정된 후에 네 필지로 분할합니다. 네 필지로. 그럼 얼마씩? 200 아니에요. 그러면 상업지역 200제곱미터니까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가 허가 대상이지 2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처음에는 800이었던 걸 왜 네 필지로 해서 200씩 나누는 거예요? 허가 안 그거 다 알잖아요. 에이 이러면 이거는 허가 안 받으려고 꼼수 부린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다 기준 면적을 모아놓은 거 초과하는 거래로 보겠다. 허가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팔 때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거는요. 이것도 받고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다 허가 받는. 이거 팔 때도 이거 팔 때도
다 허가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번만 800을 팔면 한 번만 허가받으면 됐죠. 근데 요거 허가 안 받으려고 꼼수 부리다가 몇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게 이제 밑에 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허가 절차는 자 당사자가 어떻게 공동으로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슨 기간 안에 처리 기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슨 기간 안에 처리 기간 안에 자 처분을 내려주면 돼요. 허가인지 또는 불허가인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든지 됐나요? 만약에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선매협의 사실을 뭐 여기다 써줄까요? 선매협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처리기간 안에 둘 중에 어느 것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 그러면 처리기간이 끝나는 날 언제? 다음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뭐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요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처분이 자 불만이 있으면 처분 받은 날 허가라면 허가증 교부, 불허가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잖아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누구한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뭐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대요. 자, 이번에 더 중요한 건요. 불허가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뭐를 받았다면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자, 요자는 불허가 청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 청구는 요거죠. 요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에 관련된 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돈이 없겠죠? 그러면 이자들은 공적 주체 중에서 누구 중에서? 공적 주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데 있죠? 이런 자들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할 자를 뭐 해주면? 지정해 주면. 자, 매수자로 지정받은 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돈이 허락한다면 매수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값 주고 헐값에 뭘 기준으로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해 줄 수 있다. 그 매수 청구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원래는 당사자가 이렇게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야죠. 근데 당사자의 일방 한쪽 또는 양쪽이 쌍방이 믿을 수 있는 공적 주체라면 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자들은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과 뭐해라 협의해라 협의가 성립됐을 때 뭐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5번에 보면 적용배제라는 거 나오죠. 이거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는 여기서 뭐 통체적으로 얘기해주면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게 허가제가 적용되는 거지 기준면적 이하하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여야지 건물은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 지상권이어야지 요거 외에 걸리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상이어야지 무상계약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표적인 무상계약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증여죠 증여. 그 다음에 계약이어야지요 계약이어야지 지금 나온 법률 규정 자 적용 배제되는 건 요것만 나온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건 자 규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적용 배제는 법률 규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심사 기준 갑니다. 그러면 처리 기간 안에 허가냐 불허가냐의 처분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어떨 때 허가입니까 물어보면 투기 염려가 없을 때 무슨 염려가 없을 때 투기 염려 없을 때 즉 토지의 이용 목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이 뭐 해야 된다? 적합해야지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 이용 목적 적합 판구하고 이용 의무 기간 밑에 같이 공부합니다. 자,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업인이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축산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다. 허가 내줘라 이거죠. 예, 얘는 몇 년간 이용하라고? 2년. 2년. 자, 그 옆에 써 있잖아요. 요번에는 대토예요. 뭔 토요? 대토. 대토는 대체되는 토지 취득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자, 모당한 날로부터 수용당했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당했어요. 그래서 수용당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대체하는 거예요. 수용당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농지라면, 수용당한 토지가 뭐라면? 농지라면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안에, 80km 안에 있는 토지를 대토할 수 있고요. 농지 외의 토지라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대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토는 수용당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하라고? 3년 안에. 대신 또 새로 대체되는 토지 취득하잖아요. 요 토지 취득의 가액은 수용당한 토지 가액 이하여야 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토. 그럼 대토도 몇 년간 이용하라고? 2년. 자, 농업 대토는 몇 년간 이용하라고요? 2년. 자, 이번에는 자기의 거주용이면, 무슨 용이면? 거주용 주택용지면 허가 내줍니다. 몇 년간 이용하라고? 3년. 이번에는 사업용이네. 사업용. 무슨 용이요? 사업용. 사업용. 사업용이면 몇 년간 이용하래요? 4년. 그래서 사업용 한번 따져볼게요. 한 가지. 첫 번째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 설치하기 위한 것. 됐나요? 사업용. 두 번째는 공익사업용. 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지역 등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죠. 이런 사업용. 그 다음에 기득권 사업자, 그 사업용으로 취득할 때도 허가 내주는데, 사업용은 다 몇 년간 이용하라고요? 4.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입니다. 기타는 몇 년? 5년. 기타는 두 가지죠. 현상 보존용하고 임대 사업용이 있더라. 자, 이러한 토지의 이용 목적은, 이러한 토지의 이용 목적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같은 토지 이용 계획에 뭐 해야 되고? 적합해야 되고,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용 목적과 취득하는 면적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적정성이 있어야지 허가 내준다.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그 계약이 뭐고? 유효고. 자,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받았다면 투기 염려가 없는 거죠. 자, 농지라면 농업용으로 취득했다. 인정된 거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의제되고, 거민 의제된다라는 거 두 개 알아두시고요. 자, 허가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아까 얘기해 준 거, 요거. 이렇게 이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자가 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뭐를 내린다고요?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 명령은 몇 월 이내에서? 3월 이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내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 3월 안에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자, 허가권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뭐 이행 강제금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토지니까 1년에 한 번씩, 맞죠? 토지니까 토지 가액, 얘는 토지 취득 가액을 중심으로, 자, 몇 프로 범위 안에서? 10%. 뭐 이 정도만 알면 되죠. 그래서 방치 10, 임대 7, 외 7, 변경 5. 그 정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행 강제금. 근데 밑에 보니까, 자, 이행 강제금 부과할 때는 항상 문서로 하는 거, 똑같은 거 얘기해 줘 볼까요? 문서로 개고 후에 부과해라. 맞아요.
부과했는데 이자가 이행을 했다면 새로운 건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이미 부과한 건 악착같이 뭐해라? 징수해라. 뭐 이거는 뭐 맨날 똑같은 거. 자,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얘는 이용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제일 밑에 위반. 허가제를 위반했다면 자, 형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토지가역 30%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기면 선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당사자가 허가구역 안에서 뭐를 신청했다?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허가 신청한 토지가 무슨 토지라면? 공익사업용 토지라면. 자,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요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선매자를 지정해라. 선매자는 누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공적 주체. 공적 주체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하고 누구를 선매자로 지정했는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해줘라? 통지를 해줘라. 그러면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뭐 해야 돼요? 끝내야 돼. 따라서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며칠 안에? 15일 안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라. 이때 선매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 이것만 알면 돼요. 토지 소유자는 감정가격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게 맞으면 성립될 수 있고 자, 맞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불성립될 수 있다. 선매제도는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공적주체에게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협의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불성립이 됐다면 협의권 줬는데 끝난 거죠? 예, 그러면 누구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뭐 없이 지체 없이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해서 통지해주면 되더라. 이게 선매제도입니다. 그 정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 투기하고 관련된 거 뭐 뚝 떨어져서 하나 운영하는 거니까 쉬워요. 얘는 그냥 요 정도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개발법 갑니다. 자,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사업이란 뭐 이거부터 알고 가면 되죠. 도시개발사업이란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지정권자. 근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수립하라고요? 개발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갑니다.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대요? 지정권자가. 언제 수립합니까? 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에 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냐? 보전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어딜 얘기해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보전용도지역에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을 공모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장관님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장과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는 곳 있죠? 여기에도 자 먼저 지정할 수 있어요.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포함 제외 제외. 마지막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개발용도 토지죠? 이게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얘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얼마 이하다? 30% 이하라면. 얼마 이하라면? 30% 이하라면 나머지 70%가 보전용도라는 거죠. 이럴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근데 환지 방식의 경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 방식이니까 동의를 얻어라. 면적 3분의 2, 동시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환지 방식과 관련돼서 면적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 공유 토지는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근데 구분 소유권은 각각, 제 뒤에 나와, 안 써놔도 돼. 자, 근데 원래 환지 방식일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누구라면, 국가 지자체라면 동의 얻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은, 자,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 목적,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법, 이런 거 정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도시개발구역을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어떤 단지 시가지 만들기 위해서, 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발해 나갈 것인가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개발계획. 즉 얘는 방향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 계획 안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 잘 알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라 개발 계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의 규모가 생기니까, 개발의 규모가 생기니까 난개발하면 안 되죠. 그런 게 개발 계획에 들어갑니다. 기반 시설 설치에 관련된 거. 여기 없지만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거, 우리가 공부했다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거. 개발의 규모가 딱 정해졌으니까 난개발하면 안 되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런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수용 방식과 관련되면, 무슨 방식과 관련되면? 수용 방식과 관련되면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어쨌든 방향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개발 계획이다. 그래서 얘도 토지 이용 계획이니까 수립 기준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장. 그래서 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돼야 된다고요? 부합돼야 한다. 그리고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슨 기능을 갖도록? 복합 기능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래요? 시, 도지사. 뭐 무조건 되고 시도지사지. 그렇죠? 예. 근데 둘 이상의 시도나 행정구역, 대도시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장관님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가가 할 때, 중앙장이 요청할 때, 아유 뭐 이런 건 너무 쉬운 거라 그랬잖아. 자, 시험 문제 나오면 밑에 게 나온다 그랬어요.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두 사람. 그 다음에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이 둘 중에 하나 답이라니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가 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국장. 뭐 천재지변 때문에 긴급히 해야 됩니다. 국장이지 당연히. 자, 지정 요청 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면 누구한테 요청하라고요? 시도지사. 중앙장이면 국장. 자, 이번에는 제안이에요. 즉 국가나 지자체는 지정권자 아니면 요청권자 되는 거니까 제안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조합도 제외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조합은 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에 성립되기 때문에, 자,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 구역 지정을 제안하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하지만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안할 때는 누구한테 제안하는 거야? 국장. 그거 잘 알아두라고. 네.
그래서 자 얘는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자 용도지역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주상 자생만 공삼만 도시지역 바깥의 지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밖은 얼마 이상? 30만 이상.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거, 보존 녹지 지역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도시 지역 외 지역에다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위에 나오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자,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 되지 않았다면, 수립되지 않았다면 어디에만 지정할 수 있다고?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 한번 가봐요.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얘는 기초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유일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반드시 들어야죠. 공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람. 자,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해서 주민의 의견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람은 반드시 해라. 근데 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얼마 미만이면? 10만 미만이면 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지자체에 한정되니까 일간신문에 공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됩니다. 자, 옆에 보면 공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공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라. 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정권자가 협의, 심의 거쳐서 구역을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뭐 해주라고요? 고시. 장관님은 관보에, 시도지사는 공보에. 지정효과 중요한데, 도시개발구역이 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거 알면 돼. 자,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은 그러하다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것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공익사업 해야 되니까 사인의 개발행위가 도시개발사업에 지정을 주는 개발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려면 뭐 받아서 해라? 허가. 근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중목의 벌채와 식재, 그거 하나 알아두면 되죠. 중목의 벌채와 식재 행위도 뭐가 된다? 개발 행위가 된다. 따라서 경미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그럼 나머지 다 알잖아.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거, 이런 건 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있으니까 여기와 관련된 경미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하나만 알면 되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경미하다.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농경지 안에서의 임시식재는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그것만 하나 알면 되고요. 기득권자는 항상 보호되는 거죠. 자, 구역이 구역 지정 고시 당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하고 있었던 자, 이자를 기득권자. 이자들은 며칠 안에? 30일. 3월 아니에요. 30일 안에 뭐만 하면?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다. 구역의 지정 해제입니다. 자, 구역 지정하면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됩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구역 먼저 지정했어요. 그러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는데, 자, 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개발계획을 복합기능 갖도록 해야죠.
2년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 몇 년이다? 3년, 5년, 5년, 5년 그 정도 알면 돼.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3년. 방향 지침 정해주는 거 2년. 그거 알면 끝났잖아. 그쵸? 근데 얘네들은 사업도 못했으니까 자 원래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얘는 수용 방식이면 언제 사업이 끝나냐면 공사 완료 공고일. 수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언제 끝나냐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끝나요. 근데 얘는 사업이 끝났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고일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은 뭐된 것으로 본다? 해제. 근데 얘네들은 사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대로 존속해야 되겠죠? 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6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결합인데 뭐 이거는 저기죠. 자, 도시개발구역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에 떨어져 있는 도시개발구역을 필요하다면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시행자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주면 사업 시행하면 되는데 얘는 돈 되는 사업이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아유 그러니까 뭐 이거 모르겠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지금 뭐 돈이 안 돼 이게. 예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판교 신도시 만들었다 그랬죠. 그때 수용가가 80만원, 조성된 토지 팔할 때 분양가가 평당 600만원.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당 신도시 만들면서 토지 장사해갖고 돈 번 돈이 2조 원이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 기억도 안 나죠? 아유, 얘는 돈을 너무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뭐한 자? 지정한 자가 시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적인 자도 있어요. 공적인 자, 국가, 지자체. 이 자들은 행정청인 시행자죠.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공적 시행자. 근데 토지 소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럴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 해야 돼요?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2번이 되게 중요해요.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도시개발 조합은 전부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 그것 좀 잘 알아두세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옆에 보면 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록사업자, 뭐 5번 토목건축공사 뭐 사업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5번을 그냥 건설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건설업자. 그래서 이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민간 시행자. 그래서 공적인 자도 있고 민간인 자도 있는데 이자들 중에서 지정권자로부터 뭐 받은 자? 지정 받은 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되는데 다만 요 밑에 2번이 중요해요. 전부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하라고?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했는데 그 자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더라. 그러면 시행자를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변경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지정권자는. 그래서 1번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2년. 공법상 공사 착수 시한은 원칙 몇 년이라고? 2년. 근데 건축허가는 1년. 사업계획 승인은? 오케이. 그것만 알면 끝이지.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1년, 사업계획 승인은 3년, 나머지는 다 몇 년? 2년.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받았는데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뭐 됐어요? 취소됐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없잖아. 그러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부도 파산 맞아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바꿔야죠. 예,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고. 4번만 알면 되네. 전부 환지 방식이라면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해야죠?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맞아요. 자, 이자들이 구역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원, 투, 짝짝짝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원, 투, 짝짝짝.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자, 4번 신탁개발 갑니다. 민간 시행자라면 누구라면? 민간 시행자라면 지정권자의 뭘 받아서? 승인받아서 신탁개발할 수 있다. 넘기세요. 자,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서 뭐 작성하라고요? 실시계획을 작성해라. 그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는 자,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되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정도 알면 되고요. 그래서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했다면 지정권자에게 뭘 받아야 돼요? 인가. 근데 그 인가해 줄 때 장관님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듣고 인가해 주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간해줘라. 뭐 이런 게 제일 윗줄에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인간해줬다면 고시해주겠죠? 장관님이면 관보에, 시도지사면 공보에, 고시해주면, 자, 거기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은 효과의 질 끝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뭐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거 알면 돼요. 원래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죠. 근데 실시 계획이 고시가 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은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뭐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이제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사업해야죠. 방식은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 혼용 방식. 수용 방식은 언제 채택합니까? 이거 잘 알아둬야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줄겁니다. 집단적인 조성공급. 집단적인 뭐요? 조성공급이 필요할 때 채택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해주는 방식.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은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섞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이 있고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할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나눠서 시행하는 거고. 맞아요? 미분할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누고 섞어서 하는 게 미분할 혼용 방식. 자, 이번에는 수용 방식 갑니다. 이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라고 그랬죠. 자, 이때 시행자에게 뭐를 인정한다고요? 수용권을 인정하는데 수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뭐 토지 취득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공치법이에요. 공치법. 공치법을 뭐 한다고요? 준용하는데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라? 동의. 그 다음에 자, 공치법 준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자,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됩니다. 그것 좀 잘 알아두세요.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 시점은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언제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고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자, 재결 신청 기간은 항상 연장되는 거죠. 언제로? 사업 시행 기간 내로. 자, 근데 얘는 수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외적으로 토지 상환 채권으로 수용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예외니까 무조건 되고 지정권자의 뭘 받아야 돼요? 승인. 그래서 아무 때나 발행하는 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수용 대금의 전부일까요? 일부일까요? 일부.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맞아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민간 시행자도 발행할 수 있죠. 근데 이자들은 사업 끝나고 나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줘야 되니까 중간에 부도 맞으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민간 시행자라면 부도 맞아도 끄떡 없도록 뭐까지 설정하라고? 보증까지 설정하고요. 자, 얘는 돈 받는 거 대신 얘 받았으니까 이자 붙여줘야 돼? 안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야 돼. 이율은 누가 붙여주라고? 발행자. 시행자가 붙여주면 돼요? 어디 수준에서? 시중, 은행, 금리 수준에서. 자, 얘는 증권으로 발행해야 됩니다. 무슨 증권? 김영식 증권. 근데 얘는 돈 대신 받은 거니까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따라서 양도했다면 자 명의 변경해야죠. 자 명의 변경은 어디에다 하라고? 원부. 근데 김영식 증권이니까 채권에도 취득자의 성명 주소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요? 써줘야 돼요. 뭐 가지려면 대항력.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3번의 끝에 보면 선수금이라는 거 나오죠. 이거부터 먼저 알면 이런 얘기예요. 자 원래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해줄 때 공급대금을 받아야죠. 근데 그 대금을 미리 땡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라고요? 선수금. 그러니까 예외적이니까 지정권자의 뭘 받아라? 승인. 그래서 이렇게 돈 마련해서 수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수용하다 보니까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토지 소유자나 자 세입자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자들 보고 그냥 나가 그럼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시행자는 그 자들을 위해서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런 건데 자 그 다음에 꼭 알아두자가 4번 5번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환지 도시개발법에서 앞에는 다 어려워해도 꼭 알아둬야 되는 세 문제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 조합. 조합은 꼭 알아두자. 지난달에 공부할 때. 그쵸? 그 다음에 수용 방식과 관련돼서 조성 토지하고 원형지. 요거에 대해서 꼭 알자. 환지 방식과 관련돼서는 뭐를 꼭 알자. 환지 계획을 꼭 알자. 뭐 이런 거 공부했는데 세 가지만 꼭 알자.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개발법은 무조건 되고 세 문제 이상 맞춘다.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안 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성 토지 자 조성된 토지를 이제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공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급계획 작성해서 뭐 작성해서요?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공급해줘야 되는데 원칙은 자 실시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실시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개발할 자에게 공급해 주되 자 원칙은 특혜 주면 안 되니까 무슨 방식으로 경쟁 입찰 방법이고 맞아요 수용 방식이니까 공급 가격은 항상 뭘 기준으로 감정 가격 이게 기준이에요 딱 조성 토지 공급할 때는 실시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해 주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 갑니다. 추천 방식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추천 방식은
네 글자, 네 글자, 네 가지 이러면서 외웠는데 추천 방식은 네 글자, 네 가지. 1번 국민주택, 2번 공공택지, 3번 단독주택, 4번 공장용지. 이렇게 네 글자, 네 가지 됐나요? 자, 첫 번째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줄여서 국민주택 됐나요? 두 번째는 공공택지, 세 번째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얘기합니다. 줄여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마지막 공장용지. 자, 추천 방식은 네 글자, 네 가지. 자,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무슨 계약 방식? 수의계약.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죠. 그래서 수의계약 뭐 여기 네 글자 빼고 뭐 국민주택, 단독주택, 공공택지, 공장용지 요 네 가지 말 빼고 무슨 말 있는 거면 다 수의계약 방식이에요. 됐나요? 근데 따져보면 여섯 글자라고 그랬죠. 공공시설용지, 토지상환채권, 2회 이상 유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섯 글자는 다 무슨 방식? 수의계약. 근데 이거 알 필요도 없어. 추천 방식만 알면 추천 방식 네 글자 빼고 나머지 말 있는 건 다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어? 수의계약. 됐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공급가격은 뭘 갖고 써야 되는데? 감정가격이어야 되는데 여기 공공시설 용지 있어요? 없어요? 공공시설 용지나 국민주택 용지 같은 거는 됐어요? 공공성, 서민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뭐로 할 수 있다?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해 줄 수 있다. 아, 이거는 꼭 알아두라고.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이번에는 예외. 원래는 수용 방식은 이렇게 조성해서 공급해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원형지라는 걸 공급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형지는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언제냐? 얘는 자연 친화적 개발. 무슨 개발이요? 자연 친화적 개발. 입체적 개발 있죠? 요거를 위해서라면 예외니까 원형지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얘도 공급 계획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공급 계획 작성해서 예외니까 예외면 무조건 되고 지정권자의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서. 자, 원형지 개발자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자, 원형지 개발자는 뭐 이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인 자니까 주로 누구라고? 공적인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개발할 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적인 자면 무조건 되고 무슨 방식? 수의계약. 근데 학교나 공장 등으로 직접 개발할 자는 무슨 방식으로? 경쟁 입찰 방식. 근데 이거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무슨 방식을 하라고요? 수의계약. 근데 이 원형지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니까 너무 많이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원형지니까 원, 일, 그쵸? 원형지, 그러니까 3분의 1 이내에서 공급해줘라. 이것 좀 알아두시고요. 자, 얘도 공급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개발, 조성된 토지의 감정가격이 아니라 수용방식이니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거는 저 개발계획에 반영된 감정가격이에요. 그래서 얘는 80만원. 얘는 조성토지는 600만원. 얘는 얼마? 80만원.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있다면 감정가격에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비싸게 받은 거예요? 싸게 받은 거예요? 싸게 받았으니까 이자들은 함부로 이거를 매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아, 매각하면 돼요 안 돼요? 매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정해진 목적대로 이용해야죠. 예, 따라서 10년 안에서, 그렇죠? 10년 안에는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그 10년 중에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이에요. 자, 공급계약 체결한 날이죠. 자, 원형지 공급계약 체결을 했다면 그날로부터 몇 년? 10년.
또는 이제 체결한 날이 아니라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한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날로부터는 몇 년? 5년.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국가지자체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매각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 그래서 이런 얘기 해줬잖아 지난번 할 때. 작년에 원형지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죠? 예? 재작년에는 조성토지, 재재작년에는 원형지. 원형지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조성토지, 조성토지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원형지. 작년에 원형지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자. 다른 건 다 몰라도 됐어요? 예, 좀 알아두셔. 공부하라는 거 그거 안 하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잖아. 공부하세요. 자, 이번에는 환지 방식에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 아이고 다 설명해주고 나중에 설명해줘야 그랬더니 여기는 또 다른 데보다 늦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환지 방식은 좀 더 한시 좀 쉬었다가 설명해줄게요. 예, 해주고 다시 설명해줄게요. 잠깐 쉬어요.